흔들 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째서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역경입니다. 외모입니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할 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나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이나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 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를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신경쓰려합니다. 외모입니다. 호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나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과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타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를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겸겸입니다. 알몸입니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너를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과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 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타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겸겸입니다. 알몸입니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너를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라 여기.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묻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이나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눈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 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염려입니다. 외모입니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너를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뭐가 약간 스케치한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라 여기.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묻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이나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물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 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역겹니다. 외모입니다. 보살리는 거고 위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너를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뭐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어서 그 독을 잔 넘치겠다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이나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물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 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이나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 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역겹니다. 외모입니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 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과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물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역겹니다. 외모입니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너를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 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과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역겹니다. 외모입니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너를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 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과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타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역겹습니다. 외모입니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브레이크업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너를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과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타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를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영겹니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한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여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현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이나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물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를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호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어서 그 독을 잔 넘치겠다.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현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이나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 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내 몸이다. 호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잘 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현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이나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물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을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연결입니다. 내 몸이다. 보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할 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현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이나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 네, 이번 앨범 제목은 Sleepless in Underbar 10개입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노래 제목은 술이 달다. 술이 달다는 이게 파블로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별을 했거나 실연을 당해서 술로 밤을 버티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술에 관한 노래니까 앉아서 술 마시고 뭐 포장마차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약간의 무협 영화 같기도 하고 무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마음 속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웰컴 투 동막골를 감독하신 배종 감독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자마자 뭐가 떠오르긴 한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노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천재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빠지게 된 거야? 신경쓰기입니다. 외모입니다. 호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m a drink up 이렇게 했어 나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어쩌면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그 해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재미가 없어. 뭔가 약간 스케치한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찍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재밌었으면은 다 우리 방송에서 뭐 하나씩 하고 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난 재밌는데 섭외가 안 와. 뭔가 할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말해봤자 어차피 다 나오지도 않고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 항상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저희 앨범 Sleepless in Blank 그리고 술이 달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주신 감독님 아이유, 진서연 이 두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과 새 노래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과한 사랑을 주셔서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